서울에 이어서 경기도도 사람들이 몰리는 관내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에 영업은 유흥업소 방식으로 하는 곳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없이 드나드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권영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술병이 놓인 라운지바 테이블 사이로 남녀가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사방이 막힌 실내였지만 마스크 차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근 라운지바 사정도 마찬가지. 이런 헌팅포차도 춤추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 금지 대상도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대상이 클럽 등 유흥업소에 맞춰지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들이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속편하는 거죠. 생계에 대한 위험성, 질병에 대한 위험성. 업종 구분이 모호한 주점도 많아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반 음식점은 그 대상에 빠졌잖아요.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경기도는 일반 음식점 중 감성 주점, 콜라텍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태원 클럽 출입자를 상대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